이동과 연결만은 환우의 발전 전략의 최대 화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동의 지역에 바다와 육지, 곧 해륙 연결망을 효과적으로 연결해서 유라시아로 진출할 수 있는 최적의 루트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인적 물적 자원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환동의 국제심포지엄은 매우 소중한 도리의 장입니다. 앞으로 이 국제 심포지엄이 환동의 국가 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실현하는 실질적 담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지혜와 힘을 모아 나가야 합니다. 환동의 권역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기회와 위기가 늘 교체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국제 정치 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노력해 갈 때 한동해권 국가들과 그 지역에서는 우리 인류가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포항은 한동해권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앞장서고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통계 자료에 하면은 좀 환동에 사는 인구 한 1억 한 6천만 명 그리고 GDP가 한 1조 달러 정도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경상북도나 우리 포항시가 이런 많은 잠재를 가진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동안에 또 준비를 해왔고 앞으로도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교류와 협력 같은 경우는 과거에 국가의 확장된 영역으로의 교류와 협력보다는 새로운 협력이라는 부분을 중점을 두고 이제 어떤 인식이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가 간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국가 이외의 지방정부라든가 시민단체 그리고 NGO 같은 이런 부분들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This of course it is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and less about the geopolitics through the reasons and intentions differ to a large degree. Korean and Chinese initiatives they are looking for a document to the other side. There are reasons to support both China. But I will try not to be overly pessimistic. Baikal Amur Railway and M6D, federal coalition of these road projects, they do know with major support in their finance is the key to success.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신속도라는 것이 지금 보건대 크게 세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 자체의 발전이다. 두 번째는 중국이 발전하다 보니까 혼자서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바로 주변 나라와 같이 발전해야 오래갑니다. 그래서 모든 주변 나라하고 같이 나가자. 그렇게 하려면 서로서로 이어놓자. 이게 뭔가? 교통 인프라 플러스. 세 번째는 그렇게 하다 보면 새로운 국제 경제 정치 질서가 생깁니다. 그것을 중국 주변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이 동해안 장기 발전 비전을 위해서 이런 심포지엄을 국제 심포지엄을 포항에서 갖게 된 것을 대단히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다 동해 바다에 우리 경고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희망이 있다는 오늘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이런 것들이. 광시 창조도시 추진위원회에서는 아시아 기반시설 투자는 나라는 공감대는 모든 국가들이 다 가지고 있다라는 점 필요성은 다 가지고 있다 우리가 같은 제가 교육 현장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명할 때 모소 대나무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모소 대나무라는 것이
4년간은 전혀 자라지 않습니다. 한 3cm 정도 자란대요. 4년간은. 그런데 5년차 되게 되면 하루에 30cm가 자란답니다. 하루에. 그래서 60일 만에 엄청나게 자랍니다. 그래서 이미 그 어떤 네트워크시대라든가 서로 상호협력시대가 우리 주변에 와 있는데, 근데 과거에 안보중심, 중앙중심의 어떤 논리가 너무 강하게 있다 보니까 그것이 아직 오지 않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동에서 실질적으로 경제교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많은 국가에서 이니셔티브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한동에는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느냐, 네트워크 형성. 그러면 이 네트워크 형성에서 그러면 어떤 패러다임이 필요한지, 바로 과거의 중앙중심 그리고 국가중심, 안보중심의 논리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지방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포항의 위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